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에 합격하게 된 16살 신혜원이라고 합니다. 있지. 유진입니다. 채윤님 안녕하세요. 전소민님도 있고 베리베리 강민 계시다고 들었어요. 제 집 주변에 있는 학원에서 다니다가 조금 더 전문적으로 입시적으로 다니면서 예고를 생각해 봐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부모님이랑 알아보던 도중에 입시나 전문적으로는 가장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 학원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딱 도착하자마자 한림의 재학 중이신 선배님분들께서 제가 먼저 하지 않아도 인터뷰 진짜 밝게 엄청 잘 해주시고 길 안내도 친절하게 해주시고 계속 보일 때마다 웃으시면서 화이팅 이렇게 계속 응원하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주셨거든요. 그거에 또 감사하느라 더 힘내야겠다고 다짐을 했고 유튜브나 인스타로만 보던 한림이라는 그 문구가 딱 박혀있는데 들어가니까 또 새롭게 각 전공별로 실기 치는 실이나 수업하고 연습하는 그런 공간들이 나눠져 있는 거 보니까 아, 여기가 진짜 예고기는 예고인가 보다라는 걸 느꼈고 막상 제가 여기서 춤을 추고 영상을 찍고 그게 유튜브나 인스타에 올라가게 되면 얼마나 뿌듯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림에 지원하게 된 동기나 제 성격의 장단점을 물어보셨어요. 한림이라는 곳이 일단 예고 중에서는 가장 장점이 많고 제가 거기서 춤을 추면 가볍게 듣는 워크샵 그룹보다는 제가 조금 더 집중하고 선생님, 댄서분들 아니면 선배님, 친구들한테 많이 공유를 하고 또 받고 그런 점이 한림에서 너무 좋게 봐서 지원을 하게 됐다고 말씀드렸어요. 평소에는 6시쯤에 와서 스트레칭을 하고 베이직 연습을 하다가 수업이 있는 시간에 맞춰서 수업을 듣고 수업이 없는 날에는 자율적으로 와서 제가 하고 싶은 연습, 뭐 베이직을 더 집중적으로 한다거나 그렇게 연습을 하고 따로 한 번씩은 친구들이랑 같이 안무를 짜거나 수업 안무를 같이 연습할 때도 있고 수업 촬영이 잡혀 있을 때는 수업 안무를 연습하기도 하고 주말에는 아무래도 연습 시간밖에 없으니까 그럴 때는 언니들이랑 같이 사이퍼도 하고 저 혼자 프리스타일 연습도 하고 한 번씩 웨이트 연습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글쌤을 보면서 액팅을 정말 많이 배웠고 가슴이나 골반을 어떻게 더 부각시켜서 쓸 수 있는지 아니면은 그 여성상의 느낌을 어떻게 더 잘 낼 수 있는지를 배웠고 걸스 힙합뿐만 아니라 한 번씩 소울이나 재즈 아니면 한 번씩 워킹도 베이직으로 알려주실 때는 또 거기에 맞게 유연성이나 감정 등을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꿈도 또한 무대에 서는 거니까 망쳐도 제 탓 잘해도 제 탓이니까 올라갈 때는 최고로 자신있다, 잘 춘다라는 마인드로 항상 자신감 있게 나갔던 것 같고 또 거기서 배우는 점은 뿐만 아니라 타 학원에서 오시는 분들을 보면 춤을 추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방에서도 많은데 서울에 가면 얼마나 많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고 일단 지방에서 열심히 하고 좋은 성적을 거둬야 서울에 가서 제가 조금이라도 더 자신감 있고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 라고 생각이 들었고 실기를 볼 때나 콩쿠르 올라갈 때나 같은 작품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한 번 나갈 때의 느낌이나 다짐 두세 번 나갔다가 다섯 번째 올라갈 때 뭐 제 마음이나 다짐이 항상 달라서 한두 번씩 더 나갈 때마다 힘이나 컨디션 그걸 이런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정말 오고 싶었고 바랬던 목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응원해주신 주변 분들한테 보답을 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거기 가서 친구들 아니면 선생님 또 수업해주시는 댄서분들 사이에서도 눈에 띄는 학생, 친구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진짜 열심히 이 악보고 연습을 많이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